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요. 자, 오늘은 6시 한 40분 정도 되었어요. 평상시보다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조금 늦었습니다. 어제는 이쪽에 저희 구민이들 아이들 보여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쪽에 조금 큰아이들 대품이 좀 있죠. 뒤쪽에는 대품 아이들하고 요렇게 아이들 진열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번 눈 맞춤 한번 해볼게요. 아, 참고로 제가 오늘 캠핑을 갑니다. 2박 3일 캠핑을 가는데 저희 아이들 오늘까지 영상을 올리고 중간에는 제가 다녀와서 화요일날 아침에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또 오늘 말고 내일부터 또 이틀 동안 비 소식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 비 그냥 다 맞게 둘 거고요. 뭐비 맞고 가는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두고 갈 겁니다. 두고 갈 거고 저희 아이들 여기부터 눈맞춤 시작해 볼게요. 아, 근데 예. 하늘 맥두가리 제가 요 아이 저쪽에 하우스 안쪽에 있다가 지금 얼마 전부터 제가 요 앞에다 이렇게 꺼내놓은 상대거든요. 꽃은 이제 현재 진 상태고요. 이쪽에는 아직 꽃무리가 있고 여기도 이제 꽃이 진 상태예요. 하늘 맥두가리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중이고요. 자, 돌림판 위에다가 얘좀 보세요. 얘 안젤리나 꽃대가 아주 그냥 이 아이도 와, 구민이들은 지금 막 꽃대가 많이 애들 올라오고 있어요. 구민이들은 창 아이들은 이제 꽃대가 어느 정도 적어가는 단계인데 저 가면서 또 꽃대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구민이들은 지금 막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안젤리나 요 외도자리 요 아이 요렇게 잘 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베르테르도 이렇게 꽃대를 올렸어요. 이렇게 더블루 화분 예쁜 더블루 화분에다가 베르테르 아 베르베르 얘는 베르베르예요. 베르테르가 아니라 베르베르라는 창아이 심어놨었는데 이렇게 잘 자리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프리메라 군생아가예요. 요 아이도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된 아가예요. 이쪽에 앞에 쪽에 보통적으로 저쪽에랑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여기 어제 보여드렸던 아이들이랑 거의 신입이들이 좀 많죠. 요 아이는 자 프리메라 4두짜리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얘는 블루 미니마인데 아 저는 초창기 때부터 그랬지만 이 미니마 아이들 뭐 나나 후쿠민이라든가 뭐 그런 요 장미꽃 수형의 로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헤어나지 못해. 자, 얘는 블루 미니마라는 아이 군생아가 예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써니즈라는 아이예요. 써니즈라는 아이는 물듬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렌지빛의 물듬이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죠? 이렇게 써니즈 아이, 요 아이도 많이 통통해졌고 예뻐졌어요. 이렇게 또 화엽이 보이네요. 보이는 화엽은 바로바로 떼주고. 자, 얘는 꽃단지라는 아이예요. 요 꽃단지도 저와 함께 한참 됐어요. 이 아이 작년에 제가 데려왔던 아이인데 꽃단지란 아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 이제 이 화분으로 옮겨준 지는 얼마 안 됐죠. 올 봄쯤에 제가 화분 요걸로 바꾸면서 제가 옮겨줬던 아이인데 분갈이를 다시 해줬던 아이인데 이렇게 꽃대도 물고 있고 요 아이는 생장점이 없어지더니 이렇게 아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요쪽에도 아가가 나오고 있네요. 자, 꽃단지라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얘 이름이 아르만도. 요 아르만도도 꽃단지하고 그때 작년 봄쯤에 같이 왔던 아이인데 요 아르만도도 이렇게 입장들이 많이 짧아졌고 통통해졌고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플로리디티는 오래된 아가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있고 요거 설탕공주. 아, 설탕공주도 예쁘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비물 먹고 아이들 저기 스텐 선반 위에 겨울에 있었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막 쪼그랑탱이 됐었는데 요즘에 비물 많이 먹고 이렇게 설탕공주가 예뻐졌어요. 요 현재 모습 요 모습의 설탕공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캐롤이라는 아이예요. 캐롤 요 아이도 이제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가 됐나 봐요. 요게 뒤에 입장들이 이렇게 상처가 조금씩 있죠. 이런 아이들은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요 하우스 안쪽으로 제가 이 아이도 들여놓을 거고요. 이 아이는 저기 레드 와인이라는 아이인데 여기 밑에 쪽에 아가 하나 또 내어주고 있네요. 레드 와인 이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 요거는 치설송이에요. 치설송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들이고 핑크 치설송 여기 한포트 작은 아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쪽 하우스 안쪽에 구석에 있어서 뽑아가지고 그냥 같이 심어놔 버렸어요. 그냥 꼽아놨어요. 꼽아놨어. 치설송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요거 안젤리나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같이 왔던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눈물 백화가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 활짝 폈는데 지금은 아침 시간이라 아직 햇빛이 지금 저쪽에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조금 더 있어야지 이제 활짝 피는데 지금 영상 담을 시간에는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꽃송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유, 별의 눈물 백화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집시금하고 집시하고 합쳐놓은 아이들인데 합시켜놓은 아이들인데 그냥 다 집시예요. 집시 같아 보여요. 같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도 다 같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 분갈이 해놓은 아이들 집시 보여드리고요. 여기 머누는 좀 이따가 하고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지. 라라 풍성한 예쁘죠. 라라. 그리고 얘는 블랙 블루 하나 철화예요. 블랙 블루 하나 철화도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아주고 있고요. 프리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 얘는 먼누철화. 먼누철화 요 아이도 묵둥이에요.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먼누철화 예쁜 모습이죠. 그리고 얘는 샤인머스켓이에요. 샤인머스켓도 작년 여름 무렵에 저희 옥상에 온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겨울 하우스에서 잘 있어줬고 이렇게 예쁜 모습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저기 샤인 머스켓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쁜 화분에다가 제가 심어줬었어요. 나나 후쿠미니 묵둥이 아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 아가들 따글따글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크고 있고요. 자,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먼노 새 아이. 어휴, 크죠? 그래도 이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다져지진 않고 지금 현재 이 모습대로 이렇게 큰 집에서 크고 있어요. 먼노 새 아이들, 큼다한 아가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이 아이는 도테랑 합식해놓은 아이들인데요. 도테랑도 꽃대를 물고 있네요. 플로리디티 군생아가. 아, 이 아이는 진짜 자연적으로다가 이렇게 변이가 와가지고 저 생장점이 무너져서 이렇게 군생아가 이루어진 아이예요. 플로리디티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제 이쪽으로 조금 옮겨야 돼요. 의자를 또 의자를 살짝 옮겨서 자 여기 앞에부터 볼까요? 또 아니야 뒤에부터 하자. 쟤는 라피네 루즈라는 아이. 라피네 루즈도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멕시칸 로라. 멕시칸 로라도 물다 빠졌어요. 빨갛게 검붉은 빨간색이 그렇게 예뻤었는데 어이구 깜짝이야. 다 저쪽에 흙 덮어놓은 뚜껑이 내려왔습니다. 자, 멕시칸 로라가 이렇게 물이 다 빠진 상태고요. 핑크베리. 아,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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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아이고 사랑하는 베리. 요 핑크베리도 가야 입장들 물들었던 거는 빠졌어요.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앙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죠. 아우, 핑크베리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루즈라는 아이예요. 요 루즈 군생아가 아유 큼다한 아가 제가 데려와서 요 화분으로 심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꽃대를 이렇게 다 물고 있습니다. 요쪽에 꽃대는 제가 한번 이제 꽃 피고 나서 맨 먼저 피웠던 아이는 제가 잘라줬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꽃대가 작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꽃이 한 번에 피어줄 것 같아가지고 루즈는 그대로 꽃대 잘라주지 않고 그냥 놔둬보려고요. 아, 루즈 이쁘다. 그리고 요는 샬롯이에요. 샬롯 멋진 저기 뭐지 포스 해주고 있고 요 밑에 쪽에 보니까 또 화엽이 또 이렇게 지고 있네요. 샬롯 이렇게 멋진 아가 잘 커주고 있는데 잘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몬베리예요. 요 레몬베리도 저와 함께 한참 된 아이거든요. 되게 맑은 빛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아이고요. 얘는 얘 이름이 프라다 프라다. 요 프라다는 매니아님 거 제가 이렇게 화분 채로 데려왔던 프라다예요.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 요거 못 놓쳐라. 요못 놓쳐라도 한 2, 3년 된것 같아요. 저 옥상에서 이렇게 크고 있고, 요 아이는 쌩얼이 없어요. 쌩얼이 없는데, 요 철화가 풀리면 쌩얼이 될란가?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일본 원령이라는 아이예요. 일본 월령도 이렇게 베리 종류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요. 얘는 퍼플베리. 퍼플베리도 꽃대 가지고 어마무시하죠? 꽃대 지금 잘라준 상태인데, 여기 이렇게 안 잘라준 거는 이런 거는 또 잘라줘야죠. 이렇게 보일 때, 생각났을 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잘라줬고, 얘는, 아유, 일본 월령이다. 베리 종류 아이. 아, 요거 좀 보세요. 이거. 에일린 꽃대예요, 꽃대. 아, 에일린 꽃대도 이렇게 나왔는데, 요 아이도 꽃대가 짤똥해요. 근데 꽃 색깔이 자체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거, 루쭈는 노란색이고, 에일린은 이렇게 앵두 색깔? 뭐라고 해야 되지? 체리 색깔? 너무 예뻐요. 이쁘다. 그리고 얘는 바람이라는 아이인데, 예, 꽃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아이도. 꽃바람이 났어요, 꽃바람이. 자, 바람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예, 이제 별의 눈물, 저기, 적화죠. 적화는 제가 이제 요 아이도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아이고요. 현재는 이런 모습, 꽃이 다진 상태에서.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아담인데, 여기 아가들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고 있어요. 엄마하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가들 보여드리고. 첫 화면에 보여드렸던 얘는 까멜리아예요. 까멜리아 제가 먼저 들여와서 키우고 있던 아가. 이것도 올 봄쯤에 온 거죠. 2월달? 2월달인지 3월달인지 그때쯤 왔을 거예요. 그때쯤 와서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심어놨던 아이인데, 너무도 지금 활착이 잘 돼가지고 입장들이 조금 이제 확실히 예뻐졌어요. 확실히 예뻐졌어. 꽃대도 이렇게 막 나왔는데, 요 꽃대는 제가 요것도 또 이뻐가지고 안 잘라줬죠. 꽃대 폭탄 맞은 아우 까멜리아. 이렇게 있고요. 자, 얘는 로망이에요, 로망. 이렇게 화분, 저렴한 화분에, 요 화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화분이거든요. 저렴한 화분인데, 이렇게 또 심어놓으니까 또 매력 있네요. 자, 로망이라는 아이, 이렇게. 요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가고요. 요거는 라두야 철화. 철화보다 쌩얼이 더 많아요. 요쪽에 살짝 쿵 쌩얼이 있습니다. 아, 철화가 있어요. 앞에 쪽 아이들은 쌩얼이고요. 라조의 철아 보여드리고, 이 아이는 진달래라는 아이인데요. 진달래가 올 봄에 이 아이도 저희 옥상에 온 아이거든요. 문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어기인다 이렇게 이름표. 그때쯤 제가 드렸던 아이인데, 이렇게 입장들이 조금 솟아나는 감이 조금 있죠. 앞에 쪽에서 빗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퀸카라는 아이도 이렇게 예쁘고요. 아유, 오래집이 너무 예쁘다. 요 아이도 물이 빠진 상태인데 현재 모습 이랬습니다. 이래도 이쁘죠. 그리고 요는 라피네. 요 라피네도 입장들이 많이 다져지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입장들이 지금 나불나불한 상태인데, 요게 좀더 짤똥해지고 이뻐져야 돼. 좀더 두툼해져야 되겠죠? 현재는 라피네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체리 환타지 요거 청담언니 화분채로 제가 데려왔던 아이예요. 청담언니 거. 너무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리환타지 예쁘고요. 이 아이들도 꽃대를 많이 물었네요. 자, 에일린, 아유, 에일린 너무 이쁘죠? 이렇게 에일린 보여드리고, 꽃대가 아주 폭탄 맞은 여기 루쭈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별의 눈물 백화가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모습은 지금 담지를 못하네요. 이렇게. 저 라피네르 까멜리아 꽃대까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이들, 저희 지민 옥상다육 아이들 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간단하게 뭐 쇼츠에 올리겠지만,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정상적인 영상은 화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